넘어가도록 할게요. 영화관 민폐녀. 토요일 수원역 CGV 5시 15분. 코코 보신 분. 코코가 그 애니메이션이잖아. 예전 거. 무슨 짓을 한지 모르겠지만 브라자 흘린 거 가져가세요. 브라자. 브라자를 흘렸네요. 예, 어떤 777. 그러니까 이 커플들 중에서도 참 그 좀 그런 그 좀 성적 판타지라 그래야 되나요? 예, 이 쥐약 처먹은 새끼들 있어요. 보면은. 예. 이게 뭐 있겠어요? 이 저 영화관에서 유사 성행위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브라자를 이제 놔두고 간다. 예. 하하. 이거 에반데.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소식들 올라올 때마다 자꾸 필살기 쓰지 말아 주세요. 발기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거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 우리 아, 우리 WB 이성님께서 400개를 나이프 나이프 감사합니다. 코트 귀여워. 고맙습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위험. 그러게 이제 빌리 아일리시가 배드가이 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크진 않았는데 요즘 뭐 이게 뭔 그 뭐 지병을 앓고 있는 건가? 아, 너무 커지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콘서트 때나 이럴 때 공연할 때도 보면은 굉장히 박시하게 옷을 입어요. 몸매가 이렇게 되도록이면 좀 안 드러나기 위해서. 이게 컴플렉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더 막 비대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 어, 얘가 혐한종자라고? 얘가 왜 혐한종자야? 빌리 아일리시 최근에 엄청 개념 있게 행동했던데요. 그 래퍼 중에 스캇 들어간 새끼야. 누구? 그 누구지? 스캇이요? 트래비스 스캇인가? 어, 그 친구가 그 공연하다가 이제 그 공연 도중에 압사로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흑인 래퍼가 이제 사죄 영상 올리고 뭐 하고 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미숙하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욕을 무진장 먹었거든. 그래서 공연 도중에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런 어떤 책임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막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빌리 아일리시 같은 경우도 자신이 공연하고 있을 때 팬이 한 명이 이제 천식을 앓고 있었나봐. 기침을 막 무지하게 하면서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야. 그거를 이제 발견해가지고 스탑 이러더니 이제 잠깐 공연 중단시키고 저 지금 여러분들이 좀 저기 안정이 될 때까지 제가 공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좀 좋아지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또 공연 이제 이어나가고 굉장히 개념 있게 행동을 했는데 무슨 혐한이란 말입니까? 예? 무튼 그래요. 동양인을 그걸 뭘 잘했다 그러냐? 동양인 비하 발언으로 진짜? 빌리 카페인 없어? 블랙팬서 배우 사망 그래도 욕설 적었다던데 이 색이 진짜 돌고래보다 지능이 낮은 건가? 그게 뭔 상관인데. 아, 굉장히 난 개념년 줄 알았지. 혐한 논란이 있었어? 이것도 못 참는데 혐한은 동양인 혐오 영상이 공개됐다. 이거 맞지? 개념이 아니라 개념인. 아, 진짜 개념이야? 왜?
칙 무킹아시안 뭐야? 빌리 아일리시가 남자친구 매튜 타일러 보르세어가 흑인과 동양인을 비난했다. 나는 전혀 싫어. 전혀 노래에 다 우울증 걸린 노래가 돼. 고소해봐 외국인 년아. 야, 너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어? 우리나라 연예인 얘기할 때는 그냥 바로 주둥이 함구하고 있다가 어? 저 새끼 저거 진짜. 아. 찢어진 눈 했구나. 이거는 씨바 선 넘은 거지. 근데 눈을 이렇게 찢진 않았잖아. 이렇게. 아, 중국인 칭챙총 할 때 그 칭을 썼다.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을 봤나. 이런 미친 개 같은 년이 쥐약을 처먹었나. 씨발 어따 대고 칭이래. 얼마나 내가 그 어? 배드보이를 좋아했었는데. 아, 배드가이를 좋아했었는데 싸가지 존나 없네. 중국인이 아무리 미워도 여러분들 우리가 같은 동아시아권이기 때문에 눈 찢고 그렇게 하는 건 아시아인들에 대한 비하야 여러분들. 외국에서는 뭐야, 난 중국인이 아닙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갈라치고 있지만은 솔직히 서양인들 눈에는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일본인지 모른단 말이야. 이거는 여러분들 알아야 돼. 이거는 잘못한 거지. 많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국 나가면은 오해 안 살라고 나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그 티셔츠 입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 아킨 시진핑의 솔 고소해봐. 시진핑 시위 팔려라. 근데 시진핑은 조금 선 넘은 거. 야, 좀 무섭지 않니? 난 그 무섭던데 그 국가가. 나 예전에 토크온에서 시진핑 애솔, 시진핑 애솔 이 지랄 있었는데 너 정말 겁이 없구나. 너 이제 사라질지도 몰라. 난 시진핑은 좀 무섭다 말하기가. 너 정말 신비해질 수도 있다. 조심해라. 중국몽이라고? 뭐하라고? 뭐하라고? 하지 말아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찬양하라는 건 아니지만 조심해. 무단 좀 무서워 시진핑. 쥐두새도 모르게 없애버리더만 사람을. 신비해지는 수가 있어. 시진핑 말고 시진핑 딸 욕할 거 아니지? 이건 아니지. 시진핑 딸이 무슨 죄야? 근데 저 사진 올렸다고 18년 준 건 존나 심했지.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년 때렸대. 18년 자기 딸 사진 올렸다고. 살인보다 더한 거야. 넘어갑시다. 너가 등재될 수 있어 18년아. 맞아. 어디까지 했었냐? 너무 좀 그게 길었다. 여자친구 구글 검색 기록 아니야? 이거랑? 그래. 빌리 아일리시 했었지? 빌리 아일리시. 아, 맞다. 이거 빙시 같은 앱이 둔 잘못. OECD 러시아 가입, 그러니까 러시아가 OECD 저기에서 공식 중단돼갖고 빠꾸먹었대. 뺀찌먹었대요. 예.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러시아 가입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리고 S&P는 러시아 외화 등급을 BB+로 강등시켜버렸다. 러시아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절해버리고. 그치, 국제 왕따가 돼버린 것이지. 근데 그 와중에 러시아한테 힘 실어주겠다고 씨발 돈으로 전쟁 참여는 다른 나라들 눈치 때문에 못하고
돈으로 중국에서는 러시아 돈 저기 해줬잖아요. 돈 보내줬잖아요. 하, 정말로다가. 경제 지원해줬대, 러시아한테. 진짜 밉다, 밉상이야. 뭐야? 사자의 패기? 아! 저거 어떻게 치우냐? 어우, 그 애기 토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예, 와, 토 야무지게 하네. 예. 저거 어떻게 치워, 차 안에서. 개드럽네. 현직 레카 중이다. 질문 받는다. 레카 기사. DC에다 글 올렸네요. 예. 하, 나대기 싫었는데 잔챙이 새끼들이 좀 아는 척 하고 막 깝싸고 그래갖고 행님이 참교육 좀 시켜준다. 야, 레카차 이, 어? 이 생리에 대해서, 레카차의 생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물어봐라. 했는데 네가 1등 도착해서 사고 당사자가 네 차 안 걸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 그래도 이미 걸려있음. 어, 진짜 그 레카 기사 그 인식 다운 그런 그 인식에 맞는 딱 그런 댓글이네. 이미 걸려있다. 그치, 이제는 범죄란 것도 알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좀 사그라들긴 했죠. 예전에 걸고 보고 그랬잖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걸려있음. 실시간 야스오 귀하 결과. 그 연예인 강남시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누구 심진아 선수였나? 예, 결혼했는데 귀하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름이 야스오래. 이상아, 심진아가 아니라 이상아, 죄송합니다. 아, 예,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좀 편두통 심해가지고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기억을 못하네요. 미안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외국인, 이게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근데 우리나라 국민으로 이렇게 귀화를 하고 이거 인정받는 게 존나 어렵대요. 절차가 개빡세대. 개빡세대. 강남시. 근데 강남시도 욕 뒤지겨도 먹었었잖아 예전에. 그 미운우리 새끼였나? 뭐 예전에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세모치리가 또 가나 출신이었잖아요. 그래가 세모치리한테, 형 CGV 있어? 와이파이 터져? 막 이런 그 드립을 친 거야. 그래가지고 아 당연히 있지, 우리 가나 있지 이랬는데, 그때 이제 너가 일본인인데 아무리 그래도 다른 나라 그 사람인 세모치리, 그때는 좀 세모치리가 좀 더 호감이었어. 다른 나라 사람인데 너 저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냐. 다른 나라 무시하는 발언이다. 너 사과해라. 그래가지고 욕을 무진장 먹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오치리씨가 또 나락을 가버리는 바람에. 예. 요즘 뭐하고 지내시죠, 오치리씨? 욕 무진장 먹었잖아, 세모치리씨. 오치리의 삶인가, 그걸로. 한국 비하랑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던 방송인 세모치리가 오랜만에 소식을 올렸다. 1년 만에 SNS 활동도 재개하고 뭐 이런 그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약간 국뽕적인 이런 요소를 섞어가지고 이제 SNS에 올렸는데 이 비난의 그 불씨가 잘 꺼지지 않는다. 예. 이거는 좀 선 넘긴 했지.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무슨 상황이었냐면은 이게 비정상회담이라는 그 프로그램인데 이것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리면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못생긴 표정 좀 보여주세요 이거지. 뭐 전현무 씨랑 유세윤 씨가 갑자기 느닷없이 세모치리한테 쌤 인종비하 좀 해봐, 인종차별 좀 해봐, 동양인 차별 좀 해봐 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었는데 하필이면은 눈을 이렇게 찢은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지. 근데 이제 흑인들 사이에서는 N워드라고 절대 흑인들끼리는 이제 fucking nigger? What's up, nigger?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그
백인이나 동양인들은 흑인들한테 니거라고 하는 것 자체를 N워드라 그래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른 인종이 니거라고 하는 순간에 그냥 진짜 총질해버리거든. 그 정도로 굉장히 그런 거라서. 근데 이게 같다고 보면 돼. 눈 찢는 거랑 동양인들. 오칠이 근황. 쌤 오칠이 신안 염전에서 제일 좋아. 신안 염전 영상을 첫 그 시작으로 해가지고 염전에서 봉사하고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 쌤 오칠이. 접었네. 결국은 접었네. 결국은 접었네요. 다시 가나로 갈 것인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나 이 영상 너무 충격적이더라. 놀라셨죠? 민간 지역에다가 미사일을 폭격했는데 저 소리가 저렇게 진짜 메테오 떨어진 것 마냥 어마무시하다는 거지. 물론 대피할 사람들은 대피했겠지만 대피를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지금 계속 다쳐나가고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이거 자기네들이 쏜 거라고? 러시아군의 민간 건물 미사일 피격된 영상이라고 나오는데? 아니 제목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저게 했지? 날조야? 이거 자체가 날조야? 아 그래? 자기네들이 잘못 사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야? 무튼 인명피해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죠. 어느 학고 유튜버의 복귀 룩북. Holy shit.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국가 지도자는? 아, 또 이 투표, 커뮤니티 투표 못 참지. 이럴 때 어떻게든지 채널 알리려고 이렇게 투표 못 참지. 푸틴, 김정은, 시진핑. 아, 또 베케르. 고맙다 레오야. 야 형 저기 머리 저 한 3일 뒤에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머리 다시 하러 갈게. 고맙다. 너가 세팅해준 머리 때문에 요즘 청라 토마디라는 소리를 듣고 산다. 진짜로. 너무 고맙다. 콧박이 미용사예요. 성공했어요. 바보샵 두 개 차렸대요. 청라에다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좋아요. 연락 미리 주시고 바로 오세요. 오케이 고맙다잉. 그래서 저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그 국가 지도자. 나는 사실 푸틴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야 시진핑 못 참지. 70%를 찍어서 70%를. 요 며칠 푸틴 형수치 존나 차올랐었는데 시진핑은 범접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 우크라이나 지도자가 개그맨 출신이라 그래요. 예. 블로디미르 올렉산드로비치 젤렌스키라고 합니다. 코미디언 출신이었대요. 예. 근데 어쨌건 키예프 국립경제대학을 나왔다. 그래가지고 뭐 법학 석사. 코미디언이라고 하지만 나름 수도에 있는 국립대 석사 딴 사람이다. 약간 이때 이제 좀 약간 잡음이 들리더라고. 우크라이나 나라의 어떤 지도자들의 그 정치인들의 수준이 굉장히 미개하다. 그러므로 러시아한테 이제 통치를 받아도 될 정도의 수준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약간 좀 그런 그 잡음들이 좀 올라오고 있었을 때 이런 좀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넘어갑시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3,500명이 죽고 사망이 200명.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가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소모가 되면서 약간 좀 이제 젤렌스키가 떠났다. 우크라이나에서 벗어났다. 도망갔다. 런쳤다. 그랬는데 아니다. 나 있다. 나 아직도 수도에 있고 우리 끝까지 싸우자. 해가지고 이 대통령이 찍은 영상이 있어요. 예, 우리는 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 우리의 무기는 진실되다. 그리고 우리 무기는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조국을 지킬 것이다. 가짜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 본인의 존재감을 예, 보여주네요. 저렇게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뭐 싸우자 힘내자 이러면은 굉장히 좀 힘이 좀 저기 그렇게 될 것 같아. 다음 흑인 인어공주. 이분 가지고 말 참 많았죠. 예. 나 봐야 알겠지. 근데 디즈니가 워낙 이제 좀 PC에 물들고 저기 해가지고 중국 자본들도 좀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뮬란 조져놨죠. 뮬란 실사화 조져놨죠. 계속 그런 반복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나중에 나오면 보자고요. 예, 볼지 안 볼지. 저는 애초에 디즈니는 옛날 뭐 라이온킹이나 뭐 요럴 때나 저기 끝났지 저는 좀 픽사를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사실은 이게 이제 좀 그 실사 영화 예, 인어공주가 이제 빨간 머리의 백인이었잖아요. 제모질이랑 잘했으면 예. 좋겠다 그랬는데 무튼 이분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흑인이. 그러니까 원작의 어떤 추억 보정을 하자는 의미이지 뭐 흑인들을 빼버리자 유색 인종들을 빼버리자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왜 이렇게 대갈통에 촉같은 요즘 마블도 그러는 거 알아? 마블도 그런데 왜들 이렇게 흑인들 막 못 넣어서 난리인지. 최근에 마블 그 이터널즈 걔 존망했잖아요. 주인공이 존나 많아. 그러니까 이 저 PC에 물들어갖고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에 어떤 분량을 주기 위해서 존나 지루하게 2시간 넘는 영화인데도 치우라고? 2시간 넘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한테 같은 분량을 주면서 하다 보니까 영화가 너무 지루해. 거의 뭐 3시간짜리 영화인데 예 그런다고 합니다. 아무튼 PC 논란 언제 사그라질지 모르겠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담배 한 모금 임시 참호에서 휴식 중인 러시아군. 우크라이나군. 곧 죽는다는 걸 아는 저 상황의 기분이 어떨까? 자, 넘어갑시다. 상식이냐 지식이냐 논란 중인 글. 아관파천 근의 공식 영국 섬. IMF 30대가 IMF인지 모르는 거. IMF가 뭔지 모르는 거. 사흘 나흘. 사흘이 3일 나흘이 4일. 광역시가 어디 붙어 있는지 아는 것은 상식이다. 아니다. 내가 사는 곳만 알면 된다.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사흘이 3일, 나흘이 4일 아니에요? 사흘이 3일이에요. 사흘 3일 나 맞아. 와, 이 새끼들. 사흘은 3일이야. 나흘이 4일이고. 와, 이걸 몰랐다고? 난 이게 더 충격적인데? 와, 이거 완전 강남콩 대가리 새끼들이네. 진짜로. 아니, 맞지 않냐? 아니, 존나 무식한 새끼들 아니야? 아, 씨와, 야, 생각해봐. 나한테 아까 뭐라고, 내가 뭐 모른다고? 뭐, 대한민국 전쟁, 뭐, 그 50년 그거 얘기해놓고 이 개새끼들은 사흘이랑 나흘도 모르고 있었네. 야, 이거 완전. 야, 너네도 심각하다. 빡대가리 새끼들아. 비응신들 머쓱해서 욕하는 거 봐라. 사흘이 며칠인지도 모르노. 그러니까 너네 심각하다 얘들아. 어? 울산광역시. 그렇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아니지 않나? 울산광역시야? 울산광역시? 나 울산광역시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울산. 아, 울산도 광역시구나. 어, 몰랐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닭세 역세 시벌 택년아. 그래, 그건 다 알아. 누구한테 욕하는 거야, 개새끼야. 난 그거 다 아는데. 어? 난 그거 다 아는데 누구한테 욕하는 거야. 이 영양갱 대가리 년아. 어? 이 영양갱 대가리 년아. 비응신 강남콩 대가리 새끼 기억기. 낙내 처맞았나 이 새끼들 대가리에. 어? 피대침 대가리네 이 새끼들 완전. 지금도 모르는 새끼다. 이 대가리 낙내 처맞은 새끼들이 누가 서로 지금 무식하다고. 야 개새끼야, 네가 더 무식한 새끼야. 아니야, 이 강남콩 대가리 새끼. 사흘 나흘 모르는 새끼들아. 둘 다 그냥 서로 멍청한 걸로 하자. 멍청한 게 근데 지름 대가리려나. 둘레 지름 대가리. 그래, 넘어갑시다. 어. 10개 고맙습니다. 성기보 도토나비 비응실련이 어디서 깝쳐. 아, 흠이가 얘기했던 거지. 무슨 대가리 존나 웃긴 거 있었는데. 그 뭐였지? 대가리요. 대가리. 맞아 맞아. 이 콧박이들은 코트가 쓰는 욕을 쓴단 말이야. 대방어 대가리래 친구한테. 나 그 얘기 듣고 존나 웃었네. 대방어 대가리래. 다음. 로마자 십자까지 읽는 거. 나 이건 잘 모르겠어. 로마 글자 십자? 로마 글자 어떻게, 그게 저거 아니야? 로마 글자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림판을 써볼게. 그림판. 로마 이, 1부터 10인 거잖아. 1 2 3이 아, 이거다. 이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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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닌가? 아, 네. 맞잖아. 이거잖아. 어. 그 그거 아니네, 형. 아이. 비음 실련 한자 쳐졌고 있네. 뭐지? 어떻게? 그리고 10이 뭐 잠깐만. 아, 로마. 로마 숫자. 아, 이거구나. 이거 나 몰라. 그냥 비응신아. 나 이거 몰라. 그냥 쥐약 처먹고 뒤져버리면 안 되니 대방어 대가리 새끼야. 둘레랑 지금도 구분 못하는데 저걸 어떻게 알겠노. 근데 이거는 솔직히 몰라도 된다고 생각해.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왜 헷갈려 했냐면은 보이스 투맨 옛날에 노래를 엄청 와, 커피했었거든. 보이스 투맨 노래를 막 듣고 싶은데 검색을 할 때 보이스 투맨 이렇게 검색하면 안 나와. 그래가지고 로마 숫자를 써줬어야 됐어. 우리한테 강남콩 대가리련이랑. 무튼 호주의 수도? 몰라. 인간 몸에 있는 혈관의 종류? 백혈구, 적혈구. 임진왜란이 일어난, 모르겠어.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 태양에서 가까운 순서부터 나열하시오. 지구, 목성, 화성,
토성, 명왕성. 원소기호 NA에 해당하는 원소는 모르겠어. 캐나다의 수도? 몰라.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다. 그러다 중국 국기 이름은? 중국 국기는 그 뭐 오장성? 뭐였지? 오왕성? 어. 오성기. 올림픽의 경기는 4년마다 진화론을 처음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 퀴리 부인은 어떤 사람인가? 퀴리 부인이 기억이 잘 안 나네. 대한민국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링컨. 파우스트의 저 웃어? 네? 웃어? 아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누구야? 그거 아니에요, 형. 조지 워싱턴이잖아. 진짜 무식을 넘어서서 독보적이다 이 세기. 파우스트의 저자. 파우스트겠지. 조지 워싱턴 뒤져 점천수 대가리 새끼야. 기원전 기원후는 만 BC인가 DC 그거. 밀물과 썰물. 몰라. 태양계에서 퇴출된 행성의 이름은 버려라. 태양계에서 퇴출됐어? 형님 머리 하실 때가 아니라 머리를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할 때 결해는 무슨 뜻인가? 우리 결해. 이제 우덜을 결해라 그러죠. 나뭇잎이 초록색인 이유는 이런 걸 알아야 돼? 너무 TMI 아니야? 가을을 영어로 fall 말고 무엇이라고 하는가? 가을은 스프링? 윈터? 비용신 성명 대가리려나 그냥 자살하면 그만이지. 11지신 중 가장 처음인 동물과 마지막인 동물. 자축인묘 진사오미 유미스레 쥐 용. 곤충의 몸은 머리, 몸통, 배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몰라. 경술국치 몰라. 근데 그리 말이 안 되긴 한다. 저게 무슨 상식이야. 그래 이게 뭔 상식이야. 조류, 포유류, 파충류, 어류, 영장류. 영장류, 어류, 파충류, 포유류, 절지류, 맹금류. 아니야? 많이 어렵네. 상식과 지식들이 조금 섞여 있다. 이걸 안다고 뭐 똑똑하고 이걸 모른다고 멍청한 건 아닌 것 같아. 난 내가 봤을 때는 아, 또 뵐게. 나이따.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드디어 개장하는구나. 부산 롯데월드. 야, 이게 진짜 오래 걸렸어요. 코로나고 뭐고 해가지고 너무 오래 걸렸는데 부산에 드디어 예, 롯데월드가 생겼다고 합니다. 무조건 가봐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근데 일단 있는 그 놀이기구들이 조금 약간 좀 말하다 중간에 팀 발동하는 거 좋은가 웃긴 해진 멜로 약간 좀 부실하다. 토킹 트리, 쿠키 열차, 나라라 꽂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잼민이들이 즐길 만한 요소들인데 일단은 뭐 후룸라이드 있고 후룸라이드 몇 인승이야? 16명? 이야, 회전율 기가 막히겠구만. 회전근에 요것도 한 번씩 롯데월드에서 타보면 재밌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응댕이가 커갖고 빵댕이 넣었는데 살짝 끼는 느낌 살짝 있었어요. 이것도 나름 재밌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 감고 잠깐 쉬고 싶으면 이렇게 딱 누워있으면은 빙빙빙빙 돌아요. 예. 넌 못타. 미안한데 타. 탔어. 많이 탔어. 못하는 거 없어. 캔디 트레인, 오거스 후룸, 자이언트 스윙. 요거 재밌지. 자이언트 스윙 참 재밌어요. 근데 이제 마스크 뒤지게 날아가죠. 요거 재밌어. 자이언트 스윙은. 예.
자이언트 디걸. 아 그래도 이제 있을 거 다 있네요. 서울에 있는 거랑 똑같네. 서울에 있는 거랑 똑같이 잘 만들었네요. 근데 좀 적네요 생각한 거보다. 일단 종일권 어른 47,000원. 가격이 쥐약 처먹었네요 여러분들. 예, 가격이 상당히 쥐약 처먹었네. 아니 어른 한 명에 거의 5만원 돈이면 안 가지. 자유형권이 어떻게 47,000원이야. 이건 에바야. 너무 비싸. 안녕하세요. 예, 너무 비싸. 5우권은 33,000원. 이거는 안 가지. 예. 할인카드가 있다. 할인카드로 다들 할인을 받는데 그래도 기본가가 47,000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아? 그리고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실내도 있고 야외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지금 반밖에 없는 거야. 어트랙션이랑 뭐 그렇게 있잖아. 뭐 익사이팅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 이거는 반밖에 없는데 이걸 49,000원? 개바지. 노래 안 부르시나요? 네, 노래는 잘 안 불러요. 예, 가이드맵. 에이, 즉다. 좁다. 좁다, 좁아. 에이. 너무 좀 실망스럽다. 야, 이건 유원지지, 그냥. 에이. 가방이 다 비싸지. 노래 한 곡 몇 통인가요? 죄송한데 컨텐츠 중이라서요. 예, 나중에. 예, 좀 널널할 때. 근데 그 시간이 되려면 한 4시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벌써 3시예요. 주고 40분 잘만 놀면서 사마몬 뒤지게 아까워. 그만해라. 왜 자꾸 필살기 써? 씨발. 여기랑 이거랑 마방이랑 뭔 상관이야? 나 그 술 취해서 기억 잘 안 난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필살기 쓰고 왜 어떻게든지 제 입을 막으시려고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아 여러분 방송 보면서 그것만 궁리해요? 아 이거랑 마방이랑 이렇게 예 그것만 궁리하나 방송 보면서. 그러니까 심신미약 주장. 예 그만하십시오. 이거 말고 저기 있잖아요. 경주. 경주 말고 어디지? 흠아? 경상도권에서 있는 거. 통도 안타지아요? 아이, 무슨 소리야. 그러면요? 그거 있잖아, 임마! 경주월드! 경주월드요? 아닌가? 또 대구에 우방랜드 하나 있고. 우방랜드는 뭐야? 대구에 있을걸요, 대구에. 우방랜드? 우방. 우방? 네. 이름이 좀 우방랜드? 우방랜드. 있네. 대구에도 있구나. 네. 우방랜드. 아하. 탈 거 좀 있냐 여기? 여긴 별거 없을 거 같네. 좀 마방이가 어디가 좋더라. 아 짜증난다 진짜. 아 진짜 마방랜드 진짜 에바지. 마방랜드 에바지 여러분. 아 진짜. 아 넘어갑시다. 대기하셨네요. 전과자도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데 코트형 정도면 양반이죠. 그만하세요. 예. 초창기 컨셉 아트에 비해서 너무 후지다. 뭐야 투자 좀 제대로 하지. 롯데가 이런 기업이었나. 그래 경주월드 드라켄이 그렇게 악명 높다면서요. 존나 무섭다고. 완전 스릴 있다고. 알겠습니다. 뭐라고? 무료라도 안, 무료로 준 무료도 안 간다고? 에이, 그건 너무 비약이 심하네. 컨셉 아트는 어땠나요? 무료로 풀어주면은 저기서 텐트 치고 주무실 거잖아요. 예? 갑시다. 룩북계 탑티어라는 유튜버. 이분이 탑티어야?
나 사실 룩북을 안 봐갖고. 룩북을 너 안 봐요 저는. 너무 이쁘면 비현실적이라서 안 선다. 이거 정상이냐? 그래서 약간 서양 같은 걸 안 보는 거지. 무슨 마음인지는 이해가. 서양 미녀들 보면은 막 벗은 걸 봐도 아름답다, 여신 같다라고 느끼지. 막 그냥 근접할 수 없는 뭔가 그런 어떤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 딱 여기 페이지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벌써 3시야? 미쳤다. 블랙핑크 로제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비주얼. 어우 로제, 나 로제 진짜 좋아하는데. 노래도 잘 부르고 얼굴도 이쁘고. 그죠? 로제 진짜 아이돌 탑티어 아니에요? 노래 실력도 너무 좋잖아. 느낌 있네요. 로제씨 느낌이 좀 나네. 슬렌더, 와, 야. 그죠, 로제인지 느낌이 좀 나죠. 나네. 확실히 나네. 아, 이쁘신데? 근데 이분이 뭐 로제 씨를 따라하려고 하겠어요? 억울하지. 그 친구 누구야? 그 친구 있잖아. 저 누구더라, 여러분들? 그 욕 뒤지게 처먹었잖아. 박보검 따라해갖고 그 고등학생인가? 그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나와가지고 아 저는 안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박보검 닮았다 그래. 어떡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닮았어 누가? 이러고 그래가지고 욕 뒤지게 먹었었죠 그분. 예 무슨 광이? 민서공이야? 그 친구가 얼굴 고쳐서 딴 사람 됐어? 아 진짜로? 민서공이라고 합니다. 민서공 근황 보셈 잘생겨진. 아 레알? 이따가. 일단 난 로제가 너무 좋네. 저 로제 느낌 나네. 정말 로제 좋아하거든요. 와우 홀리 쉣. 와 이 사진 진짜 로제 같다. 로제라고 해도 믿을 듯? 멜들링은 접으셨나요? 오 이쁘다. 야 근데 어떻게 이런 걸 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그러냐. 인스타그램 하면 볼 게 진짜 많겠다. 근데 이런 셀럽들의 어떤 삶, 이런 좀 유명인들, 이런 사람들 막 보다가 나를 보면 되게 초라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 어쨌건 인간은 이제 끊임없이 누구랑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자신이랑 현타 올 것 같은데? 진짜 이쁘다. 도플갱어 수준이라고. 예, 이쁘시네요. 남자친구분도 있으시네. 남친도 있네. 여러분. 머리로 볼가린 거 지우면 완전 다르구만. 이쁘다. 이뻐 이뻐. 인정. 저도 요즘 자꾸 토마디 닮았다는 얘기 자꾸 하시니까 좀 그러네요. 민망하네요 진짜. 예 자제해주세요. 하나도 안 닮았어요 진짜로. 하지 말아주세요 진짜로. 제가 불편해서 못 듣겠어요 그 얘기를. 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진짜로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청라 토마디 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리 스타일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예 민서공이 안 볼래 그냥. 버리고 싶습니다. 예, 안 볼래요. 민서공이 안 볼래요. 예, 안 봐도 되죠?
허허. 시원한 사진. 뭐가 시원해? 이게 뭐야? 어? 시원하다. 어, 뭔가 시원해지네. 아, 시원하네. 어. 얘 진짜 좀. 감사합니다. 3월달부터 베라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한대요. 아이스크림도 인상하고 이제 우리는 치킨도 인상하고. 치킨 요즘 시키면 21,000원씩 받아먹던데? 배달료 3,000원 포함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나마 배달 배민에서 한 번씩 주는 그런 쿠폰 때문에 한 번씩 19,000원, 18,000원에 시켜먹긴 하는데 한사가리 너무 비싼 것 같아. 너무 비싸. 바로 안 먹어줄게. 아, 원래 안 먹습니다. 근데 나도 사실 이거는 그냥 별로 와닿지는 않아. 안 먹으니까. 나 솔직히 베라 이거 20,000원 주고 먹느니 그냥 아이스크림 할인 가게, 그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 가게 있잖아. 거기서 이제 생귤 10,000원어치 먹고 말겠다. 아, 아이스크림 가격 너무 비싸네. 이거 해봐. 너무 비싸. 아, 근데 이런 거 이쁘다. 싱글킹콘. 베라에서 내가 좀 좋아하는 거는 그거. 입안에서 터지는 거 있잖아. 슈팅스타인가? 그거 좀 좋아하고. 예, 어망구는 외계인 있잖아요. 그거 좀 좋아합니다. 예, 어망통은 외계인.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맛있더라고. 예. 여러분들 좋아하는 걸 저도 좋아하죠. 예. 체리 주빌레는 너무 좀 맛이 약간 그 좀 바디감이 너무 짙어. 너무 무거워 맛이. 나 그런 건 싫어해요. 너무 크리미한 거. 예. 민트 초코 좋아하냐고요? 심한 말 안 할게요, 여러분들. 저는 심한 말 하면 진짜 좀 뭔가 논란 생길 것 같아서 순간 지금 나락감지했거든요, 제 뇌 속에서. 예. 저 민초 먹느니 차라리 쥐약을 좀 먹겠습니다. 진짜로 민초 먹느니 쥐약 쳐 먹을게요. 예, 민초 존나 싫어합니다. 예. 옛날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제 그 뭐야 편의점에서 가격 지은 니은 악랄하다. 뭐 좀 이제 사오라고 시켰어요. 전 이제 그 모텔이었어요. 모텔이었는데 덴마크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큰 거 두 개를 사왔더라. 아, 그 아이스크림이래. 덴마크 민트 초코 우유 두 개 큰 거 그거 사왔더라고. 한 입 먹자마자 바로 뱉어버렸어요. 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나 좋아하니까 오빠도 먹어 그러더라고요. 족같더라고요 진짜로. 예. 옛날 한 진짜 한 26? 27 그때. 에헤. 다음 요즘 고등학생 10억 주면은 1년 감옥 간다 안 간다 40% 이상이 차지한다 그러는데 이거를 가지고 굳이 뭐 뉴스에서 다룰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이거 가지고 요즘 애들 말세네 어쩌네 하면서 그냥 예? 틀리 딱딱거리면서 그냥 현아 찰 줄 알지. 솔직한 말로다가 10억 주면은 1년 동안 감옥에 가겠다 안 하려고 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예? 바로 가준다고요? 지금 가줄게. 아 지금 가겠어요? 1년 동안 10억 주면? 김선재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요? 처자식 있어도 바로 감. 진짜로? 바로 간다고? 기어가 준다고? 짐 싸는 중이야? 응 감옥 가면 그만이야. 아니 그 감옥에서 여러분들 뺑키 청소하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그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어느 정도 운동도 하고 덩치도 있고 피지컬이 되시는 분들은 또 모르겠지만
피지컬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비시리들 같은 경우는 들어가가지고 빵장한테 인사 대가리 받고 이제 맨 끝방 끝머리에서 그 화장실에서 똥 싸는 소리 똥 냄새 나고 그거 변기 뺑기 청소해야 되고 그걸 하겠다고요? 응다 사람 사는 곳이야. 아 혀로 변기 청소해 줄 거라고요? 수갑 좀 치워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6년도 다녀왔는데 무조건 가지. 아 메타버스님 범죄자셨어요? 아 씨발 상종을 못하겠네 범죄자 새끼랑. 금방 벌 수 있는 돈이겠지만.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6년 동안 그 교도소에 복역하고 온 사람이 있어요? 아 정말 저요? 무면허로 바로 들어가 줄게. 저는 정말 정말 다행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죄값을 받았어야 되는데 죄값을 못 받고 예 저는 이제 저 훈방 처리가 됐죠. 예. 윤태훈. 저는 훈방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똥 치우는데 하루에 $100밖에 못 벌다나. 아, 우리 김선정님께서 7인이답게 역시 그대로시네요. 마이 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아무튼 뭐 1년 동안 감옥 갔다 온 대신 10억 준다. 바로 가줄게. 나는 가서 바로 그거 찍어줄게. 그 저 뭐냐 프리즌 찍어줄게. 여기 내 세상이야 이 개새끼들아. 에?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잠깐 쌈배한테 피면서 좀 쉬죠. 이슈도 좀 방송 좀 늦게 키고 오늘 말을 참 많이 했는데 예 편두통이 아직도 가시질 않네요. 내일까지도 자고 일어나서 아프면은 그 자가 키트 그거 해볼게. 자가 진단 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가리 존나 아프네. 쌈배한테 빗겨 여러분들. 타이레놀 지금 네 알 먹어. 네 알 두 알 먹고 자고 일어나서 또 두 알 먹고 방송하기 전에. 예, 미스테리도 할 수 있고 피방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막 끝나자마자 이렇게 보채시면은 좀 그래요. 예, 보채지 말고 알아서 하게끔 예, 방송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이니까 이제 일요일 날 휴방이고요. 월요일 날까지 휴방이에요. 이틀 이제 휴방인데 예. 그러고 나서 이제 3월 1일부터 아마 방송할 거예요. 3월 1일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게 있을 겁니다. 좀 이제 합방도 좀 할 거고요. 예, 합방도 좀 하고 그럴 거예요. 예, 왜 쉬냐고 물어보시는데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쥐약 쳐드셨는지 여러분들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13일 날 복귀해가지고 거의 2주 동안 노휴방으로 방송을 했어요. 12일 동안 방송하고 나서 내가 3일 쉬겠다고 얘기하고 분명히 우리끼리 합의를 봤는데 내일이랑 내일모레 왜 쉬냐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예?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예. 이제 와서 뭘 당연히 서로 합의가 된 건데 나 이제 하루 쉬었어요. 휴방 안 하고 복귀하고 나서 12일 동안 노휴방 했잖아요. 근데 7개월을 쉬었잖아. 그 전에 미친색이야. 에이 또 논점 흐린다 멘토리. 에바지. 뭐 어떻게 난 언제 쉬어요? 예, 저도 쉬어야죠. 자, 무슨 휴방 가지고 저 뭐 다시 뭐 합의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이제 오늘 방송하고 일요일 월요일 쉴게요. 예, 쉽니다. 이제 쉬기 전에 그래도 오늘 아팠었는데 그래도 왔잖아요. 예, 예, 왔는데 나락 치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알았어, 이번엔 봐준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평일 날 쉬어라. 네. 아 맞아 앞으로 평일 날 쉴게요. 그건 내가 진짜 나방보단 휴방이 낫지. 8개월가량 쉬었으면 됐지 방송해라. 자 씻고 갈게요. 넌 방송하는 것도 쉬는 거야. 맨날 지 먹고 싶은 밥 한 시간씩 처먹고 이 하고 싶은 게임 뒤지게 신나게 하고. 나랑 하루 바꿔볼래 그러면? 너 무슨 일 하냐? 반이야 나도 노가다 떼어봤고 나도 할 거 다 해봤거든?
나도 어렸을 때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 반이야, 너 나랑 하루 바꾸자. 너 무슨 일 하냐? 너 뭐 하냐? 내가 네 하루 살 테니까 너랑 나랑 하루 바꿔볼래? 핸들링인지 핸드잡인지 접었나요? 너 멘탈 나가. 반이게이야, 너는 일을 안 하잖아, 친구야. 어차피 망연전에 저 세상 갈 것 같은데 멀시나 어디 또 갈라고 키웃키웃. 내일이랑 내일 모레랑 이제 또 바이크 타야죠. 아, 우리 뽀삐 보면 지하주차장 딱 들어가서 뽀삐가 딱 이제 두 대가 있어요. 보면은 그냥 스트레스가 착 풀려. 진짜 취미는 하나 있어야 돼. 예. 아이 좋지. 쉬는 날 이제 바이크 타는 또 팬들이랑 같이 이렇게 발이 나가고 같이 이렇게 헬멧 쓰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좋죠. 형 나랑 바꿀래? 나 이번 오는 주에 철야 3번이야. 너랑은 안 바꿔.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뽀삐가 아가씨 이름이냐고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볍게 무시할게요. 이종 소형이랑 보통이랑 있어요. 첫날 PC방 영업 시작하자. PC방 게임이 여러분도 대거 패치됐어요. 그래서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쥐약 처먹은 바이크 얘기한 것만 더 해봐 시바라. 그래서 그 저 뭐야 그 PC방 게임이 패치가 돼갖고 모든 PC방 게임 유저들 데이터가 다 날라갔대요. 그래서 어차피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새로 나온 기능이 좀 재밌어요. 마누라도 생기고 애기도 키울 수 있고 경마장도 생기고 뭐 이거저거 다 생겼대요. 집도 꾸밀 수 있고 다시 해야죠. 결국은 돈 많이 벌었는데 8만 달러 내 8만 달러 씨발 어떻게 번 돈인데. 컴퓨터 불꺼가면서 돈 안 내고 도망가는 새끼들이 빠따로 대가리 후려치면서 그렇게 진짜 힘들게 힘들게 왔는데 아 샤발 다 날라가서 거. 나음 할 거야? 나아야지 게임에서라도.